그래서 범부에서 바로 보살, 보살에서 부처가 되는, 부처를 이루는 그 과정을 자세하고 광범하게 설명한 법이 바로 하암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집약하면 하암경 진리를 집약해서 그 법문을 집약하면 도노점수 두 가지 문이란 말이에요. 도노문 점수문 두 가지 뿐이에요. 처음에 성불하는 것은 도노고 성불한 후에 보살도를 닦는 것은 보현 행원을 닦는 것은 점수입니다. 하암경이나 능엄경이나 열반경이나 다 도노 점수법이요. 인재 중 인재나 육조나 선문에서는 도노 돈수를 말하죠. 도노 돈수. 도노 돈수도 사실은 도노 돈수도 굉장히 최고 경지지만은 그러나 도노 돈수는 지극히 숫자적으로 적어요. 거기에는 도노 점수라야 완전해요. 이건 좀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최고 경전, 대승경전은 거기에다 도노 점수법을 주로 말을 했습니다. 능엄경에서 진리는 도노 하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점수를 해야 된다. 어린애가 나올 때 어른과 똑같이 4대 육신이나 오장육부를 다 갖추고 나오지만은 그건 도노와 같죠. 그러나 어린애가 많은 시간을 두고 성장을 해야만 어른같이 그런 완성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점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도노란 것은 단박에 깨치는 겁니다. 단박에 이런지하에 돈망 생사, 이런지하에 돈망 생사가 도노법이요. 이게 바로 도노입니다. 도노. 단박에 깨닫는 거. 단박에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하죠. 이런지하여 법문 한마디 듣고서 단박에 견성해서 깨쳐버리면 도노입니다. 그러나 업장이 있고 번외가 있고 여러 가지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려면 단박에 제거가 안 되니까 구구 수습하여 오래오래 닦아 익혀서 견성에 따라서 단박에 되는 게 아니거든. 오래오래 두고두고 닦아 익혀가지고 도노한 후에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 이거요. 그걸 점수라고 그럽니다. 오래오래 닦아 익혀서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이 부처님과 똑같이 될 때 견성해가지고 번뇌와 습기와 업장을 다 소멸해서 차고차고 닦고닦고 닦아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해가지고 결국에 사바 되듯이 그렇게 되면은 점수라요. 수리수리 하니까 뭘 닦고 닦고 뭘 수리하고 수리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죠. 차전차 고장나면 수리하고 이빨도 그것이 이제 밥찌꺼기가 먹으면 치약으로 칫솔로 수리하고 그게 아니라 원래는 수리란 말이 칭찬한 겁니다. 그 공부를 잘한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요. 당신은 참으로 덕성이 덕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은 어떤 일을 잘합디다. 이렇게 찬양해 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남을 헐뜯기 좋아하고 남을 비웃고 남을 안 좋은 소리 하는 것이 구업이거든요.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구업을 깨끗이 하려면 정구업을 하려면 반대 현상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남을 칭찬해 주고 도와주고 좋은 말을
하는 게 수리수리라요. 그것도 수리수리도 잘하면 도노도 될 수가 있죠. 점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좋은 공덕을 이룰 수가 있죠. 도노와 점수 두 가지 문으로서 이러니 대지하면 한마디로 다 덮는다면 지와 행을 원만히 갖추는 지행 원구, 지혜와 수행이죠. 원만히 갖추는 넉자에 불과하다. 하엄경 대의가 명일신 통만법이라고 하지만은 지행 원구라요. 문수는 지가 되고 보현은 행이죠. 문수 보현이 하나가 되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어요. 문수는 지, 보현은 행, 문수는 도노, 보현은 점수. 그러니까 입법계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 설법을 듣고 발심해서 도노했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랬다고 했지 않아요? 그 다음에 53선지식을 낱낱이 친견하다가 최후에 보현보살을 친견해가지고 성불했죠. 그러니까 보현은 행원을 말한 거죠. 행원은 점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현은 점수, 문수는 원육문, 보현은 행포문이 드나니. 하엄경의 원육문, 행포문 밑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법성계 찰략인데 지금 찰략이 빠졌어요. 원육문 무슨 행포문 나오잖아요. 원육과 행포가 있어요. 일심을 두 가지로, 일심법계를 두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원흉은 침체를 말하고 마음의 체, 질기가 되고 이가 되고, 행포문은 마음의 작용이고 여기는 사가 됩니다. 사. 이와 사연내나 이법계 사법계요. 이법계는 원흉문이고 사법계는 행포문이란 말. 행포문이란 말은 만행을 닦는 것, 육도 만행을 닦는 것을 행포라고 해요. 원융이란 말은 원만하고 융통해서 어디나 다 통해요. 지구도 둥글둥글하지요. 수박도 둥글둥글하고. 마음자리가 원융화거든. 융통할 융자, 금융같이. 그래서 원만하게 두루두루 둥글게 통하는 것을 원융이라고 합니다. 마음 하나가 천상, 인간, 지옥, 아기, 축생, 성문, 연각, 보살, 부처를 다 만들었으니까 그게 그보다 더 원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도 사회에서 계급사회거든. 인도는 지금도 계급사회예요. 양반들은 상놈들하고 같이 자리도 한 자리에 안 앉아요. 인도 한 그건 20일간 돌아다니는데 운전수는 그 상놈이거든. 그리고 그 알레한 사람 가이드는 양반인데 아예 같은 자리에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엄격해요. 지금도 세상에. 부처님은 그 계급을 타파했잖아요. 사성 계급을 타파해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인권을 다 존중했죠. 그다 권용의 사상입니다. 사실은. 권용 우회야. 그러나 행포란 것은 있죠. 예를 들면 일천이라고 할 경우는 원흉입니다. 하늘이 하나가 이렇게 둥글게 있죠. 둥근 하늘 하나는 원흉이라면 하늘은 하나지만은 별들은 굉장히 많죠. 하늘은 하나인데 별들은 수만 별들이 있죠. 그런 것은 행포라요. 하늘 하나에 뭇별들이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마음 하나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보살도를 닦는 보살의 행운이 만 가지 그 행이 있거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따위. 그런 것들이 많이 분포가 된 것을 행포라고 합니다. 아까 일따로 말했죠. 여가 원흉은 일이라면 행포는 다가 됩니다. 그렇죠? 문수는 지가 되고 보야는 행이 되고 문수는 돈하고 보야는 점수가 되고 문수보살은 원흉문이 되고 보현문은 보현보살은 행포문이 되나니 지혜와 덕행을 쌓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며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살 수행이 바로 지와 행을 쌓는 겁니다. 지행 일치 불타의 징득이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로 법이 바로 그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문수보현을 하나가 되면은 비로자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요. 즉 문수와 보현이 합일되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나니 비로자나는 부처님의 이름이라요. 석가모니가 바로 비로자나입니다. 비로자나는 아주 광명이 변조하는 광명이 투로 비치는 광명을 뜻합니다. 비로자나는 광명 변조. 광대 생식 여러 가지로 풀이합니다. 비로자나가 그 뜻이에요. 비로자나. 법당에 보면은 비로자나불이 계시죠. 비로암 같은데 광명이 두루 비친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높고 커서 자라기도 하고 또는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고 없어지는 거요. 모든 재앙은 다 없어지고 모든 복과 그런 행운은 자라나고 악은 없어지고 선은 자라나고 토를 닦아서 그런 분이 바로 비로자나입니다. 마음 광명이 우주세계를 충만하게 덮고도 남는 그런 광명변조가 바로 비로자나요. 대적대관이죠. 비로자나는. 그래서 삼성 원흉이 이루어지게 된다. 삼성이란 것은 비로자나하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하음 종에서 삼성 원흉관을 합니다. 삼성을 삼성이 비로자나하고 문수 보현이 하나가 되면은 원흉입니다. 셋이 하나가 되는 하나인 진리로 관찰해요. 비록 문수 보현 비로자나가 셋이지만은 셋이 셋이 아니라 셋이 바로 하나다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삼성 원흉관이라고 합니다. 삼성 원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글씨가 잘못되었어요. 명일심이 통 만법. 밝을 명자가 없어졌죠. 밝을 명자를 하나 써놓으세요. 명일심 일심을 밝힌다 말이죠. 아니 명일심이 아니라 직일심인데 직자가 빠졌네. 이직자 일심에 직하여 만행을 밝히는 것 명만행 그건 명자 맞는데 직일심이 명만행 그것도 또 틀렸는가 봐요. 밖을 숫자로 되어 있죠? 밖을 숫자나 밝은 명자나 뭐 예. 순만행으로 고쳤는가 본데 순만행이 아니라 명만행 처음에 내가 쓸 때는 명만행으로 됐는데 출판 과정에서 틀리게 썼죠? 예? 직일심이 명만행 일심에 직하여 만행을 밝힌다. 밝힌다나 닦는다나 같으니까 그건 안 고쳐도 돼요. 그건 닦는 거고 일심에
지켰단 말은 깨닫는 것을 말한 거고, 만행을 닦아서 일심을 또 밝히는 거. 만행을 닦는 것은 수행이고 일심을 밝히는 것은 체득하는 징득이다 말이야. 화엄경 대의를 명일심 통만법이라고 가지요. 화엄경 대의를 명일심 통만법이라고 고래로 그렇게 말합니다. 명일심 통만법이라. 이게 화엄경은 대의입니다. 일심을 밝히고 만법을 통과하는 거. 화엄경만 그런 게, 다른 경도 다 그래요. 허울 좋게 뭐 화엄경만 명일심 통만법이지 뭐 능엄경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온갖경이나. 그러므로 화엄경은 다른 경과 달라서 보현보살의 행문을 더욱 중요시한다. 문수보다는 더 보현보살을 더 중시하지요. 예컨대 도달할 목적지를 눈으로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문수 지혜를 말한 거죠. 도달할 목적지를 눈으로 보는 것은 지혜와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 두 발 걸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함과 같다. 그건 보현보살의 행이죠. 보현보살의 행은 점수 아니요? 그리하여 화엄경이 7척 구현대 장소는 7번, 일곱 장소와 9번 모임을 가졌는데 9번 모임을 가지면서 80권 화엄경을 연설했는데 그 중에 보현보살이 제일 많이 연설을 하는 주연을 설주가 된 거예요. 초회와 처음 모일 때와 7회, 8회, 9회 반 정도를 보현보살이 설주가 되었죠. 반 정도. 초회하고 7회하고 8회하고 9회 네 번을 시종 일관으로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시는 설주가 된 것이다. 발심하여 깨달은 후에는 보현보살이 보현의 행원으로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세계가 다 없어지고 세계가 다 없어지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할 때까지 언제나 위로 보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잘못되었어요. 하와중생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란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합니다. 상구보리는 문수 지혜를 구하는 거고 하와중생은 보현의 행원을 닦는 거고 그것도 내가 원육문하고 생포문과 같죠.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는 보살행을 닦아서 구경에 성불한다. 끝으로 더 다시 더 말한다면 발심하여 마음을 내가지고 불심을 내가지고 선지식을 찾아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지식을 찾아 묻고 배우고 깨달은 후에는 항상 탈을 이롭게 하는 이타의 행을 전제로 하는 보살행을 닦아서 불국토를 정화하고 이 세계를 다 불국토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세계. 불국토가 잘못되었네. 불국사네. 불국사 절이 잘못되었어요. 토자요. 토. 중생을 구제하는 보현 행원을 닦아야 한다. 그리하면 구경의 성불함은 성불은 재기 중이니 그 속에 있나니 이것이 곧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러고 화엄경 법문에 대한 네 가지 그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동산매에 드는 것. 화엄경에 나옵니다.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부동기가 부동심을 성취하면은 화엄경 법문을 제대로 알게 되죠. 마음이 부동산매에 들어야 되고 또 마음을 잘 쓰는 거. 그러니까 용심을 잘하는 거죠.
나쁜 마음, 나쁜 생각 그런 것은 아예 버리고 마음을 잘 선용하는 그것이 하엄경의 중요한 두 번째죠. 그리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현의 행원을 갖고서 큰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큰 명서와 원을 세우는 거죠. 서자가 그렇게 되었는가? 또 수대행해라. 큰 행의 바다, 대행의 바다를 닦는다 말이에요. 보현의 행원을 닦는 거죠. 앞에는 서원이고 뒤에는 행원입니다. 그게 하엄법문의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뜻을 맺겠습니다.